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텍스백 세무회계 백유의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의 전달할 말씀은 전달 내용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비과세가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그 업종의 범위가 한 2년 전인가 그때부터 좀 많이 업종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대상 근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이제 월정 금액이 이제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만 이렇게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데요. 이 월정의 급여의 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비과세가 되는 각종 수당 대상이 되는 그 금액과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대상 근로자. 그 모든 근로자의 그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생산직 근로자라고 해가지고요. 전부 다 비과세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월정 급여가 한 달에 21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210만 원. 그리고 총 급여가, 작년에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판정을 할 때 이 월정의 급여 210만 원은요. 당해년도 기준이고요. 그리고 총급여는 직전 과세기간 기준입니다.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생산 및 여기에 이제 관련 종사자로서 이제 이 업종이 좀 확대가 됐어요. 운송, 미용, 숙박시설, 뭐 이렇게 또 매장 판매,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생산직 근로자로 보아서 야간 수당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특히 이렇게 하지만 미용이나 뭐 숙박, 음식, 통신 판매, 그러니까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명 이하 미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이어야 하지만 그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과세표준이라는 것은요, 매출액에서 각종 경비와 소득공제를 다 차감하고 나서의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해당되시는 일반 사업장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예시를 드렸는데요. 생산직 근로자라는 것은 어떤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는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안 되고, 또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현장 근로자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에서 이렇게 배달을 이제 하는 그런 직원분들 또한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앞 페이지에서 보시면은요. 월정의 급여가 210만 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 월정의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액 급여를 계산을 할 때는요. 1번에서 2, 3, 4 금액을 차감을 해서 나온 금액이 210만 원 이하이시면 되시는데요. 1번이라는 것은 월정액,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달 받는 뭐 급여, 뭐 임금, 수당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여, 비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받는 상여는 차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 실비 변상적인 뭐 금액, 뭐 식대라든지 그런 거는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연장, 야간, 수당도 다 차감을 해서 나오는 월정액의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상 근로자가 되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부정기적인 급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부정기적인 급여라는 것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급여가 아닌 급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여를
회사에서 원래는 대부분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회사 규정에 따라가지고 그거를 15분의 1로 해가지고 매달 받는다라고 한다면 같은 상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거는 부정기적인 급여로 보지 않아서 월정 급여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불리해질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상여를 이제 분기마다 받게 되면은 그 금액이 월정 급여에서 빠지니까 21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돼서 비과세 생산 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 상여를 매달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못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불합리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급여 항목 중에서요. 매월 변동이 되는 뭐 그런 급여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뭐 연장이라든지 휴일수당 그런 것들이 매달 계산이 돼서 지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월정액 급여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수당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전부 전체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1년에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광산 근로자라든가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야간 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요. 야간 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연장 근로수당 그리고 야간 그리고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이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